웅끼에, 웅끼에, you and I, we, it is us,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웅끼에, 웅끼에, 우리끼리, 웅끼에, 우리끼리, 체로키, 아,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아메리카니, 웅끼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이런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한국인들, 영국 교사가 보는 한국의 본질적 증거, 뭐 증거라고까지 했음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를 사용한다는데 뭐그뭐 대단한. 한국에서는 my나 I 대신 our 또는 we라고 자주 말한다. 뭐 이게 뭐 대단한 증거입니까? 개인주의가 워낙에 뭐 발달되다 보니까 신기한가 봅니다. 내가 한국에서 설명을 들은 단어들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이 남은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표현. K컬처 보이즈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올라왔네요. 그래서 웅기라는 말이 우리만 쓴 말이 아니고 고구려 땅에서 살던 우리 오랑캐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랑캐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말을 그냥 가지고 우리 말을 사용하던 여러 부족 중에 하나죠. 고구려 민족이 하나겠죠. You and I, 우리끼리. It is us. 그래서 이제 라코타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또 오랑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쓰는 오랑캐라는 그 단어를 어디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를 갖다 이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랑캐. 그 백악관은 그냥 오랑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코타. 아주 재밌는 부족입니다. 아주 좋은 사전입니다. 우리끼리.